이번 주 퀴즈냐? 응, 근데 목요일걸? 나 이거 진짜 공부해야 되는데. 아, 동렬 선배 필기 네가 갖고 있지 않아? 아, 맞다. 근데 나 그거 내일 돌려주려고. 야, 그거 놔줘. 내가 돌려줄게. 야, 근데 너가 못 알아볼 거야. 나 포기했어. 왜? 아, 뭔가 잔뜩 써있긴 한데 글씨가 너무 개발 세발이라. 야, 그거 개발 세발이 아니라 개발 개발이 맞는 표현이야. 너 그것도 몰랐냐? 야, 아니거든. 국립국어원에서는 개발 세발과 개발 개발을 모두 복수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단다. 그뿐만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짜장면도 다장면과 짜장면 모두를 복수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좋은 예 중 하나지.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 우리말 표현을 소개하고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우리말 먹고지의 진행을 맡은 전 아나운서 박은지, 이유곤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베이지색 옷을 맞춰 입고 오자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또 너무 비슷해서 좀 별로네요. 네, 저도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나저나 은지씨, 저는 개발세발의 표준어인 줄 진짜 몰랐는데 그렇다면 우리 연세인 여러분들은 개발세발의 표준어인 것을 알고 있을까요? 다음 중 맞는 표현을 모두 골라주세요. 1번은 괴발세발, 2번은 괴발개발, 3번은 개발개발, 4번은 개발괴발, 5번은 개발재발, 6번은 개발세발, 7번은 개발쇠발입니다. 답 6번 아니에요? 답은 2번입니다. 네, 2번 4번인 것 같습니다. 네, 저처럼 개발세발이 표준어로 인정됐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시는 연세인 여러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역시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네, 개발세발은 2011년 기존의 괴발개발과 함께 표준어로 인정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개발세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국립국어원에서도 표준어로 인정해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국립국어원에서는 비록 표준어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라면 복수표준어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우리말 먹고지의 주제는 바로 복수표준어입니다. 상황극 속에서의 저처럼 아는 척하다가 괜히 망신당하기 전에 헷갈릴 수 있는 복수표준어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맨날이라는 표현도 원래는 표준어가 아니었고 만날이라는 표현만이 표준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1년이 돼서야 맨날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됐다고 하네요. 원래는 헛갈리다만 표준어였지만 나중에야 헷갈리다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됐다고 합니다. 이쁘다라는 표현, 표준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이쁘다도 기존의 예쁘다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됐다고 하네요.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네, 원래는 노란 애만 표준어였지만 히읗을 붙인 노란 애도 2015년에 표준어로 인정됐습니다. 와, 저는 노란 애도 표준어인 줄 정말 몰랐어요. 은지 씨, 아까는 아는 척 하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네요. 네, 그래도 제가 너보단 더 잘 알아요. 네, 저희는 못고지 때마다 싸우는 것 같은데 은지 씨, 저번 주 퀴즈의 정답은 뭔가요? 네, 저번 주 퀴즈의 정답은 바로 물렁팥죽이었습니다. 저번 주 문제가 조금 쉬웠죠? 정답 맞추신 한 분께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괴발개발에서의 괴발은 어떤 동물의 발일까요? 정답이 닭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정답이 고양이 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최고예요를, 족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웃겨요를, 마지막으로 스콘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멋져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정답을 맞히신 한 분께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우리말 먹고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연세인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